준현도 스케줄을 마치고 바로 돌아왔습니다. 너 전화해 빨리. 뭐? 아버지 어머니한테. 사랑한다고 얘기해. 무조건 사랑한다 해 빨리. 아버지한테? 어. 여보세요? 네 아버지 준현입니다. 네. 준현. 어쩐 일이야? 아 그냥 전화 드렸습니다. 저 어디지? 되게 천안이지? 집이야. 저기 엄마가 바꿔달래. 아 엄마. 아, 네. 자, 좀 기다려. 준아. 네. 아이고, 네가 전화했는데 엄마가 수업 중에 못 받아서 전화하니 계속 안 받아가지고. 그 뺏겼어요 그걸. 그래가지고 저기야, 저기 텔레비는 네가 계속 나오는데 연락은 안 돼서. 아, 그렇네. 그래서 이상하다. 그러네. 애쓰네 우리 아들. 애쓰지 여기. 아빠가 조금 더 바꾸래. 네 아빠. 네. 그래 그래. 네. 잘하고 이 프로그램이 잘 성공하길 바란다. 네, 아이, 감사합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네, 잘 주무시고요. 네. 네 아버지 사랑합니다. 오케이. 아 me too. 네, 아 네. 네. 유난히 아쉬움이 가득한 밤. 웰컴. 정원아. 안녕하세요. 하나 둘 서둘러 숙소로 돌아옵니다. 왔어? 야 정원아 축구할 때 아니야 정원아. 김준호 선배가 아파. 언제나 준호는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고단했습니다. 여느 가족들처럼 과일을 나눠 먹고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며 서로를 걱정해 줍니다.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. 하지만 내일이면 이곳에서의 생활도 끝이 납니다.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우리 맨날 보잖아. 근데 이 일주일 동안 교회 같이 있어가지고 내일 이제 모이지 않을 거 아니야. 정말 이런 방송이 또 있지 않는 한은 이틀 이상 같이 있을 일은 없을 것 같고. 그래서 기분이 묘하네. 음식물이지나. 아니 일반 드링. 어느새 가족처럼 자연스러워진 사이. 가만히 있어. 야 비싸 마. 성호형. 맏형 성호가 돌아왔습니다. 베르센이옵니다. 하이 헬로 무슨 프라블럼? 뭐예요? 아유 성호형 왔어요? 하이 헬로 준호를 위해 선물 갖고 왔어. 와. 타이 어 요피의 넥타이. 아우. 호네 호네. 좋네. 이거 슬리퍼야. 볼 거예요? 아 준호 내가 선물 받아. 진짜? 진짜로? 욕실에서 안 미끄러지는 기름에도 안 미끄러진대. 그 슬리퍼 내가. 너 245 맞지? 너 245 맞지? 이게 70이야. 70이야? 다리 언제 이렇게 자랐어? 준현은 이곳에서의 추억을 아날로그로 기억하려 합니다. 미안, 미안해. 오리지널 한번 해주면 안 엄마한테잖아요. 하이엘로. 어떤 문제 어떤 프로그램 나이도 다 여기 왔지. 내가 여기 인간의 조건 인간 휴먼 조건 뭐. 잘한다. 형님 오늘 마지막 밤이야. 우리 여기서 자는 게. 그래갖고 내가 케이크 사왔어. 아 진짜? 파티하려고. 그러니까 파티가 아니라 정리하는 거지. 상국이. 그런데 아까부터 준현은 뭘 찍으려는 걸까요? 라 가만히 있어. 수정이 아니 되고 있다고. 라 가만히 있어. 수정이 아니 되고 있다고. 한번 야 가만히 있어. 야 상국이 깨워야지. 아까 내가 그랬지. 카메라 그걸 못 낸다고. 상국이 깨워야지. 야 다 몇 시에 왔어? 이겼다! 이겼어! 도망가 오면 절대 우유 조금만 우유를 내가 왜 도망가. 아 지금